지난 11월 18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는 DX코리아 2020이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지상군 전문 방위산업 전시회답게 육군 관련 신형 장비들이 많이 소개됐는데요. 여러 장비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건 한화가 소개한 레이저 무기였습니다. 특히 레이저 대공 무기는 한국형 스타워즈 기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레이저란 유도 방출에 의한 빛의 증폭을 뜻합니다. 몇 년 전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들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1977년 개봉한 스타워즈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영화 속에서 등장한 각종 레이저 무기들은 미래의 무기로 조명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가 가진 강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사실상 회피가 불가능하고 탄환이나 포탄처럼 포물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직진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나라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터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했고 2000년대 초반에는 철판 관통 시험에 성공해 무기로 사용 가능한 출력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위사업청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개발에 착수했으며 2024년 육군 방공부대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섬유 속에 능동 매질을 지닌 레이저, 즉 광섬유 레이저 방식을 사용하는 블록 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개발 중에 있으며 고정형으로 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방어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20kW의 출력으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쿼드 드론 혹은 고정익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2는 2030년 이전까지 개발될 기동형, 즉 이동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로 출력은 30kW로 늘어나지만 요격 성능은 블록 1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밖에 급조 폭발물과 불발탄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하는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도 개발 중인데요. 레이저 폭발물 처리기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그리고 블록 2와 달리 출력은 3kW로 1km 내에 각종 폭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은 비호복합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관심을 갖는 국산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핵심 석유시설 두 곳이 무인기와 순항미사일 공격을 받은 사건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사우디의 석유 생산량은 약 500만 배럴 감소한 바 있죠. 이에 지난 6월 방한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찰하던 모하메드 빈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가 드론 및 무인기 파괴에 특화된 블록 1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K-디펜스였습니다.